오늘은 청주 충주 MBC와 CJB가 공동으로 진행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정치 1번지인 청주 상당입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더민주 한범덕의 10년 만에 맞대결 구도에서 친반통일당 한대수의 등판으로 3파전으로 요동치고 있는 청주 상당 선거구. 세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정우택 31.4, 한범덕 27.3, 한대수 2.9%로 정우택과 한범덕이 오차범위 내에서 4.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이 38.4%여서 상당의 표심은 아직 예측불허입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정우택과 한범덕 간 차이가 5.2%포인트로 더 벌어졌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10년 전 대결인 도지사 선거에서 정우택이 한범덕을 27%포인트까지 앞섰던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옛 청원 지역과 중앙, 탑 대성동이 포함된 1지역에서 정우택 후보가, 용암과 영운동 등 2지역에서는 한범덕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나이별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는 한범덕을, 50대 이상에서는 정우택을 지지해 연령별 지지가 확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순이었으나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27.4%나 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